네, 이번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입니다. 하고 나서 아까 왜 자본할 때 요 주당 이익제가 두 문제, 그 부분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보세요. 1번에 보시면은 우리 회계 변경 문제죠, 그죠? 변경 전에 그 취득 원가와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가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죠, 그죠? 그럼 변경 전에 100만 원 주고 샀었고, 그리고 이때 잔존 가치는 10만 원입니다. 이때 내용 연수는 10년이었죠. 이 방법은 증액법이었습니다. 증액법으로 감가상각 해왔다.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1년도에 시작했다가, 그죠? 지금 문제가 보면은 2년도 초에 부속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 2년도 초에 설치했는데, 지금 문제가 보면은, 2년도 부인에,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2002년이 아니고 2003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은 2002년대 있죠, 그죠? 2003년.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도 2003년도, 아시겠죠? 그걸 2003년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2003년, 요게 2001년에 했다가 2년 후에, 아셨죠? 1년 지나고, 맞으십니다. 자, 맞죠, 그죠? 1년에 지금 요게 변경이 되고 나서 지금 변경 후에 감가상각비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1년치 감가상각비 얼마죠? 요걸 90만원 빼고는 9만원이죠. 그죠? 9만원인데 2년이 지났죠. 18만원이네. 그죠? 18만원. 마이너스 18만원이고, 2년이 지났으니까 2년을 빼고, 그죠? 2년을 빼고 나서, 그리고, 부속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그럼, 요게, 증가되었으니까 자본 지출이죠? 30만원 증가되고, 내용 연수가 또 2년이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플러스 2년이고, 잔존 가치는 10만원 됐죠? 그럼 새로운 취득 원가 얼마죠? 112만원. 내용 연수 내가 10년이니까, 빼고 나는 게 10만원이죠. 이게 답. 10만원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2002년이 아니고 2003년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미지급금을 현금 지급한 거를 누락했다. 그죠? 그건 누락했거나 이중이 나오겠죠. 누락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현금으로 갚았는데, 지급했는데 이걸 빠뜨렸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지금 부채가 차변했으니까 부채의 감소죠. 이거는 자산이 대변했다면 자산의 감소죠. 그럼 부채를 감소, 부채에서 뺄 걸 안 뺐으니까 결과적으로 부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져 있죠, 그죠? 그렇죠? 자산을 감소시킬 걸 누락했으니까 자산 어떻게 되었을까요? 커져 있겠죠, 그죠? 이게 답입니다. 자산 과대, 부채 과대. 3번.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것 그랬죠. 그거는 바로,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기말 재고자산과 성급선수 미수 미지급. 자동조정 오류 아닌 것, 감가상각비는 비자동조정 오류다. 그죠? 4번. 정기오류 수정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그거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오지 않다가 금년에 상각했다. 이거는 정기분을 수정한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방법을 선입에서 이동평을 변경했다. 이것도 오류죠, 그죠? 작년 오류 수정한 거고. 정기에 수기지출을 자본지출로 처리한 것을 금년에 발견해서 수정했다. 오류 수정. 국제의 기준 개정에 따라서 이동평균법을 선입으로 변경. 이거는 정상적인 회계 정책의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죠? 4번 아니죠. 오류 수정이 아니고 정책 회계 변경에 들어갑니다. 비품을 매입하고 숫자를 잘못 기장했죠. 오류 수정.
다음 5번은 기말 재고자산을 3천을 과소계상했다. 기말 재고자산 3천은 과소해서 이익도 작아지죠. 작아져 있는 이익이 3천원인데 그 이익이 18,000원이라면은 정확한 이익은 21,000원 되겠죠. 6번은 기초와 기말 나왔다. 그죠? 이익 나왔죠. 그러면 바로 이걸 딱 우리 T계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매입이 있고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겠죠. 그죠?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초와 기말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 이게 커지면 이거는 작아지죠. 같은 변이니까.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집니다. 그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초재고자산은 이거는 모른다. 그죠? 이걸 알 수가 없는데 기말이 지금 8만원만큼 과대계산되어 있다. 이 결과 이익은 23만원만큼 과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8만원이 과대되어 있으니까 이익도 과대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8만원 과대를 빼고 나면 결국 이거는 15만원 과대잖아. 그죠? 그렇죠? 8만원 빼고 나면 이게 과대되면 이거는 뭐죠? 과소 얼마? 15만원. 정답. 답이다. 그죠? 5번이 답이 됩니다. 7번 문제 마찬가지죠. 그죠? 그것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기초재고자산 기말이 나왔는데 요 문제는 또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이죠. 이 매입과 매출원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미친 영향이죠. 그럼 마찬가지죠. 그죠? 예, 보세요. 요것도 똑같은, 이것도 똑같은 거.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거는 작아지겠죠. 같은 면에 있으니까.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죠.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 보시면은 7번 문제 보세요. 기초재고자산이 52만원 과대됐다. 이게 52만원 과대. 기말은 10만원 과소. 이게 과소니까 이건 과대죠. 이게 과대, 이것도 과대죠. 그죠? 다른 배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62만원 과대 되었습니다. 8번. 이익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죠? 그 1년도 천원 과소가 넘어가면 과대가 되죠? 과대 천원과 과대 2천원 만났습니다. 3천원 과대가 되겠네요. 그죠? 9번. 강가상각비를 5천원 과대 계산했다? 그럼 2002년에는 과소했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강가상각비가 오르는 우리가 예, 요걸 합친다 그랬습니다. 그죠? 누적. 따라서 5천원 과대와 3천원 과소를 합쳐보면 2천원 과대가 되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2천원 과대되었습니다. 익력은 과소 4번 답. 그죠? 다음에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지급했는데 이 거래를 누락했답니다. 누락, 빠뜨려버렸다. 자,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오류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상품이라는 자산이죠. 그죠? 자산이 차변에서만 자산의 증가가 되죠.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의 대변에 따른 자산의 감소죠. 자, 보세요. 자산의 증가가 누락되었으니까, 증가가 누락되었으니까, 자산은, 요거는 증가가 누락되었으니까, 자산은 클 걸 안 증가 안 했으니까, 자산 적게 돼 있죠. 그죠? 과소돼 있고. 이거는 자산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죠? 감소되어 있는데, 자산이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은 커져 있죠. 그러면 자산은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 줄을 쭉 보세요. 그런데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상품은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상품은 기말 재고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거는 정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오류는 정리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반영되었다 그랬잖아. 그죠? 상품은 기말 재고액에 반영되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오류만 남았다. 현금에 대한 자산이 적어졌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산이 작아졌, 아니죠. 현금에라는 감소라는 걸 누락했으니까 자산이 커졌잖아. 그죠? 자산이 커졌다. 여기 답입니다. 자산이 커졌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2번 정답. 다음, 11번은 요 문제네. 그죠? 11번 문제. 예. 똑같은 모양 문제입니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1번. 예,
11번 문제에서 보면은, 예, 1년도에 잔존 가치가 2만 원, 구입원가는 16만 원입니다. 잔존 가치는 2만 원이고, 16만 원이 지르겠죠, 그죠? 내용도 10년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기계를 다시 재충해 보니까, 내용연수는, 예, 8년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었죠, 그죠?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로 바뀌는데, 예, 문제를 보니까, 다시 추정해 보니까, 예, 이게 8년이더라, 이겁니다. 아, 이게 참, 이게 8년이었다, 이거죠, 그죠? 예,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새로 재추정된 총내용연수가 이게 원래 10년이 아니고 8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8년. 예. 이게 8년이 아닙니다. 저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죠? 10년이 아니고 8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 일단은 보세요. 6년도 초라 그랬으니까 1, 2, 3, 4, 5년이 지났죠. 처음에 보면 5년간 상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0년을 해서, 요거, 일단 요건 아닙니다. 예, 10년 해서 해야 되죠. 그죠? 14,000원씩이죠? 14,000원씩 5년 지났으니까 일단 요부터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죠? 14,000원, 5년이니까, 예, 7만원이죠. 강가 산업비가 7만원 됐고, 5년이 지났는데, 일단 해놓고 나서, 재추정한 결과, 잔존 내용 연수 이게 8년이었다 그랬으니까 8년에서 5년을 빼니까 이제 3년 남았죠. 그죠? 그리고 취득원가는 9만원이죠. 이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때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주어졌습니다. 보니까 2만원이었다. 그럼 이거 계산해봐라 이거죠. 요걸 우리는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죠. 그죠? 9만원에서 얼마를 빼고 요걸 3으로 나눠주면은 2만 원이죠.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1번 답을 대입해보면 되죠. 그죠? 요걸 빼고 나누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 1번 대입, 2번 딱 이어볼까요? 3만 원 이어볼까요? 6만 원 상황 딱 떨어지네. 정답 3만 원입니다. 바로 해도 되죠. 그죠? 이런 문제는. 12번 문제 한번 보세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고정회복으로 상가하고 있고 예, 이때 5만을 지출하였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우리가 50만을 지출했는데 이게 자본 지출이니까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으로 50만을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산 처리했다는 것은 예. 자산 처리했다는 것은 예, 거기에 보면은 이 또 왜 x 잘못했네. 그죠? 문제 12번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보세요. x 1년 1월 1일에 기계장 취득했고 갈로서 보세요. 2001년 1위에 지르겠죠, 그죠? 다시, 문제 다시 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대안은 2002년입니다. 요게 2002년, 예. 2002년에 감가상을 했고, 취득은 2001년이었습니다. 이대로 해도 문제는 맞는데, 실제 문제는 2002년으로 나왔습니다. 예. 1년 후에 요걸 수리했답니다. 수리한 걸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실제 문제는 그래 출제되었으니까 그 연도 수정이 좀 하다 보니 편집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자, 1년 후에 이거 말하면은 결과적으로 12번 문제는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1년 후에 수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그게 문제의 함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하면은 정정해 드렸습니다. 50만 원에 대해서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50만 원에 대하여 내용에서 몇 년, 5년이잖아, 그죠? 5년인데 1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년 남았으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 12만 5천 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비용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비용을 10만 5천 원 처리할 것을 50만 원 처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얼마 커졌습니까? 35,000원 커졌다 이겁니다. 비용이 커졌으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이게 답이 됩니다. 이익은 35,000원 감소. 이게 실제 문제였습니다. 1년 후에 수리한 겁니다. 예. 다음 13번.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이걸 누락했답니다. 빠뜨렸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보세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자빈이 있으니까 자산이 증가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됩니다. 부채 증가잖아. 그죠? 이걸 누락했으니까 자산 증가를 누락했으니까 자산은 작아져 있겠죠. 부채 증가를 누락했으니까 부채도 작아져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예. 이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산이 작아졌고 부채가 작아졌다. 보세요. 자산과 여기에 부채와 여기에 자본인데 자산이 만약 10원이다. 부채가 3원이고 자본이 7원이죠. 이게 9원이 되고 이게 1원 적어졌으면 이건 7원 그대로잖아. 자본은 불변이죠. 이걸 말합니다. 즉 말해서 자산은 예, 과소, 부채 과소, 예, 자본 영향 없고 이게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지죠. 부채가 작으면 이익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익도 변동이 없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예, 답인님. 아, 참. 왜 정답 체킹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해설은 똑같죠. 그죠? 해설은 정확한데 정답 체킹이 잘못되었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산표 작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우리가 시산표에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대변 합계가 틀리는 경우죠. 요게 똑같으면은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1번 10만 원을 상품을 현금 주고 매입하고 거래를 누락하였다 그랬습니다. 양변에 누락해 버렸으니까 발견할 수 없죠. 정답. 그런데 2번은 80만 원짜리를 한쪽과 그죠? 현금 계정 차변과 차변 각각 차별에 계정했으니까 잘못됐죠. 그죠? 100만 원 회수를 대변에 전개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한쪽은 빠뜨려버렸으니까 발견할 수 있다. 왜? 틀립니까? 55만 원을 갖다가 50만 5천 원에 기부하였다. 매입 채무 지급 시에. 그죠? 뭐 금액이 잘못됐죠. 그죠? 200만 원 붕괴하고 비품계정 대전과 대변과 대변에 둘 다 여버렸으니까 학계 틀리겠죠. 그죠?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15번.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추정의 변경과 정체 변경 구분했어야 되겠죠. 그죠? 잔존가치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 내용연수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이고, 강가상각방법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이 중당부채의 퍼센트의 변경, 적립 비율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인데 단가, 즉 말해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선입에서 평균법, 이건 뭡니까? 정책의 변경.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도 정책의 변경이 들어가죠. 그죠? 예. 16번 수정붕괴의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수정붕괴의 누락이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오류 부분에서는 최근 문제, 시험 문제 경향이 누락, 이중기입 이런 식으로 붕괴상 오류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할 때도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붕괴상 오류 부분을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보세요. 이자 비용 천원과, 그죠? 대변에 미지급 이자가 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이 수정붕괴가 누락됐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비용은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이 차변이 있다는 거는 비용이 결국 증가된 거잖아, 그죠? 이거는 미지급이냐, 부채입니다. 부채가 대변해서 부채가 증가된 거죠, 그죠? 근데 비용 증가를 이걸 빠뜨려버렸으니까 비용이 적어졌죠. 부채 증가를 빠뜨리면 부채가 적어졌겠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보면은 5번이겠네요. 그죠? 비용도 작아지고 부채도 작아졌다. 그럼 자본은 과대된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예, 이게 보세요. 비용은 손익계산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자본, 부채만 이리 가잖아요. 자산, 여기에는 부채,
여기에는 자본이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산은 10원, 부채가 3원, 자본이 7원입니다. 부채가 여기 작아졌습니다. 2원. 그럼 이건 얼마 될까요? 8원 되잖아. 그죠? 이거는 비용이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죠. 그죠? 손익계산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자본은 과대된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좀 하겠습니다. 예, 140쪽을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140쪽. 네, 5번 문제. 예,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주당 이익이죠. 그죠? 한 주당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주당이 1월 1일 날 2만 8천 주를 발행했고, 4월 1일 날 1만 8천 주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그죠? 플러스죠. 그죠? 추가 발행했으니까. 9월 1일 날 다시 또 1만 2천 주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에, 예, 이때 이익이 얼마죠? 1만 8천 원이 생겼죠. 그죠? 1만 8천 원, 1,800만 원이죠. 그럼 이거 나누기 주식수 하면은 이게 주당 이익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여기 몇 주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당 이익 구할 때는 이 2만 8천 주에다가 월화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요 기간만큼. 그죠?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니까 9개월이죠. 10분의 9. 요거는 9, 10, 4개월이죠. 그죠? 10분의 4 하니까 요거는 4천 주. 요거는 10분의 9 하니까, 몇 주가 되죠? 13,500주가 됩니까? 예, 1, 5, 9, 이런 거 맞네, 그죠? 13,500주입니다. 예. 맞네. 그럼 요거 더하고 더하면 몇 주죠? 3개 더합니까? 28,000주에다가, 아니가 45,000, 47,500주하고 45,500주. 이거 나눠주면 됩니다. 1,800원 나누기 45,500 하니까 얼마 나오죠? 396원 나옵니까? 예, 단가. 맞습니까? 아, 맞네. 그죠? 정답. 예, 계산기.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니까 나눠보면 되겠죠. 요 답입니다.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당 이익 구하는 문제가 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예. 9번도 나와요. 주당이익 구하는 거죠. 요 주당이익은 이 장에서 나와도 되고, 이게 자본장이죠. 자본에서 우리가 주당이익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재무제표 분석에서 나와도 되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1월 1일 현재, 문제 마찬가지죠. 그죠? 1월 1일 현재 발행 주식수가 만 주가 있었는데, 예, 이 중에서 4,000주는 7월 1일에 자기 주식으로 취득했다 그랬네. 그죠? 당기순 900만 원이고, 예, 7월 1일에 4,000주를 발행했다. 아, 이거는 문제가 1이 돼야 되겠네. 그죠? 뭐냐 하면은 12월 30일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12월 30일. 이때 여기에 만주가 있었는데, 이 말이죠. 그죠? 이래 하면 말이 안 되죠. 안 그러면 2002년도 1일 하든지, 그죠? 12월 말에 현재 만주가 있었는데, 이 만주는 원래 여기에, 그죠? 7월 1일에 취득했죠. 빼야 되죠. 그죠? 여기에 자유주식을 취득했다. 그래서 사준주를 취득했다. 지되겠다. 원래 몇 주 있었단 말이죠? 6,000주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아닌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월 1일에 만주가 있었는데, 7월 이 중에서 7월 1일 날 4,000주를 취득했다. 이거 빼야 되죠. 자기 주식. 그죠? 그리고 이때 이익이 얼마였느냐? 12월 말에 이익이 900만 원이었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100만 원이었다. 이건 당연히 빼야 되죠. 그죠? 그럼 빼고 나서 나누기 주식수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만주에서 4,000주를 빼야 되는데, 이 4,000주도 월화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6개월이죠? 10분의 6.
그럼 몇, 2,000주가 되냐, 그죠? 그럼 만주에서 2,000 빼면 8,000주죠. 900만에서 100만 빼면 800만이죠? 800만이 얼마죠? 100은 됩니까? 예, 공, 800만이니까, 공 3개, 1,000은 됩니까? 예, 1,000은 정답 3번입니다. 아, 문제가 맞네, 그죠? 만주가 있었는데, 그 후 7월 1일 날, 취득했다, 4,000주. 그 말이네, 그죠? 이 중에서 4,000, 저는 이제 만주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발행해, 예, 취득했다는 뜻으로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회계, 오늘 요게 자기 주당 이익까지 해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까지, 예, 강의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